비즈 스피너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준비했어요.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비즈 바늘 보이죠? 이 갈고리의 끝을 이 비즈통에 넣어서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. 여기 위로 좀 넘치지 않을 정도 절반 이상으로 채워주면 됩니다. 제가 이런 거 할 땐 또 왼손잡인데 제가 반대손으로 잡고 한번 보여줄게요. 고리가 밑으로 향하게 하고 쭉 돌려줍니다. 쭉 돌리면은 진짜 어렵지 않게 비즈를 다 끼울 수 있어요. 스피너만 들이면 안 하실 것 같아서 비즈랑 접착제랑 우레탄 줄이랑 같이 들이거든요. 바로 해보실 수 있게 꼭 한번 해보세요.